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 노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 노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바다가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 노 나는 하얀 마음 yes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 아담과 하와 냠냠 먹고 말았죠. 까만 마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까만 마음도 노. 나는 하얀 마음 예스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래요. 냠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단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 뱀이 하와에게 다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아담도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고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뱀이 스르르 스르르 속삭였어요.